미국의 한 초등학교에 피터 메이슨이라는 불량 학생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매일 때리고 괴롭힐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말도 전혀 듣지 않는 학생입니다. 선생님들은 피터를 빨리 퇴학시켜야 한다고 말했죠. 그러나 틸리 선생님은 피터를 자신의 반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피터를 찾아가 부탁하지요. 선생님이 몸이 아프고 어머니를 부양하느라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기 힘들 것 같구나.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네가 우리 반 아이들을 책임져 줄수 있겠니? 피터가 힘이 세고 용감하다고 해서 부탁하는 거야. 피터는 선생님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다음날부터 완전히 다른 학생이 되었습니다. 약한 아이들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선생님에게 미움을 받던 피터는 신뢰를 주고받는 모범 학생이 되었고, 훗날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빈민을 위한 병원까지 설립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칭찬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칭찬받지 못할 일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비난하기보다는 칭찬이 더욱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칭찬이 어떤 영혼을 살리게 될는지 기대해 보십시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타인이 나를 칭찬하고 타인을 칭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타인이 또 다른 타인을 칭찬하게 하옵소서. 주여, 온 세상이 꿀같이 달고 좋은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잠언 27장 2절과 21절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주님, 우리는 오늘날 비난과 손가락질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편에 서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비난하였습니다. 내 편에 서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옵소서. 예수께서 당신의 사랑을 온 세상에 보이셨던 것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내 편이 아니더라도 품어주겠나이다. 내 편이 아니더라도 비난하지 않겠나이다. 내 편이 아니더라도 사랑하겠나이다. 나와 뜻이 다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지금은 뜻이 다를지라도 올바른 길 위에서 함께하게 하옵소서. 함께 천국 가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야 말씀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소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